이번 시간에는 스케일을 조절한 명령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스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 0점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10, 10에 찍어주고, 그리고 위쪽으로 또 10인치 점을 찍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10인 박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얘들을 좀 수치를 보기 위해서 여기 얘를 클릭해줍니다. 클릭하고 여기 엔드점 찍고 요정도의 수치 나타나도록 하고 또 우클릭하고 엔드점 찍어서 요쯤에 수치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꾹 누른 상태에서 빼주겠습니다. 스케일을 조절하는데 3D 환경, 2D, 원드 형태로 스케일을 조절한 명령들인데 먼저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하면은 스케일을 조절한 오브젝트 선택하러 갑니다. 얘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해 주겠습니다. 베이스 포인트를 선택하러 갑니다. 베이스 포인트를 선택하러 가는데 스케일 조절할 때 기준점 또는 중심점을 베이스 포인트로 갑니다. 여기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00인치 점. 여기를 베이스 포인트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베이스 포인트 찍어주면은 얘 보면 첫 번째 레퍼런스 포인트를 설정하거나 또는 확대 축소 비율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축소 비율 입력하기 전에 직접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먼저 퍼스트 레퍼런스 포인트를 찍어주겠습니다. 찍고 이제 이렇게 계속 쉬프트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시켜 봅니다. 그럼 크기가 전체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 크기가 조절됩니다. 이 정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이게 10이었는데 30으로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 얘도 30인데 얘가 안으로 감춰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컨트롤 J. 이번에 또 다시 얘를 선택하고 스케일을 조절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우클릭.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스케일의 기준점, 스케일 조절 기준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포인트를 클릭해하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스케일 팩터 크기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포인트만 찍고 나두 배로 키워줄래? 2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배로 전체가 두 배로 크기가 조절됩니다. 얘들이 스케일 3D이고 이번에는 이제 스케일 2D입니다. 두개축 방향으로 크기를 조절한 겁니다. 얘를 선택했을 때도 지금 얘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베이스 포인트를 선택하러 갑니다. 베이스 포인트로 얘를 찍어주겠습니다. 여기가 베이스 포인트가 돼갖고 이제 크기를 조절할 겁니다. 이쪽으로 와서 탑 방향에서 XY축으로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단은 포인트를 찍어주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찍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X축과 Y축으로 크기가 조절됩니다. 이 Z축 위아래는 크기가 조절 안 됩니다. X축과 Y축으로만 크기가 조절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크기가 조절됩니다.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10이었었는데 21.21로 이렇게 크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Z축은 그대로 10을 유지하고 X하고 Y축만 크기가 조절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컨트롤 J. 이번엔 다시 또 얘를 선택하고 베이스 포인트는 여전히 얘를 찍어주겠습니다. 얘를 찍어주고 이번엔 이쪽에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서 조절할 건데 여기를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다시 선택상 해제하고 얘 선택하고 얘 이렇게 선택하고 우클릭해 주겠습니다. 베이스 포인트 찍으러 가는데 여기가 베이스 포인트 이쪽입니다. 여기 찍어주고 포인트 레퍼런스 포인트를 이용해도 되지만 직접 수치를 여기에다 2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두 배를 키워줘라. 엔터. 그러면 X하고 Z축으로 20
20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Z축으로 위로 20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수 있고, 이렇게 특정 축으로, 여기서는 X하고 Z축으로, 이쪽에서 하면 X하고 Y축으로 크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하고, 이번엔 이제 한쪽 방향입니다. 한쪽 방향. X축 또는 Y축, Z축 한쪽 방향으로만. 얘를 선택하고, 얘도, 스케일을 조절한 오브젝트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얘 선택하겠습니다. 얘 선택하고, 이쪽에서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포인트 여기 지정하고, 그리고 스케일을 조절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포인트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그럼, X축으로만 크기가 조절됩니다. 이렇게. Y하고 Z축 변화먹고. 다시, 우클릭하고, 베이스 포인트,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이렇게. 그러면, Y축으로만 크기가 조절됩니다. 컨트롤 Z. 근데 기존에는, 뭐, 옛날에는 이쪽 툴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이 건볼 툴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합니다. 이 건볼 툴을 이용해갖고,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X, Y, Z축. 세 방향으로 모두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얘들, 이세 개, 네 개의 사각형, 세 개의 사각형 중에 하나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X, Y, Z축 방향으로 모두 크기가 조절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컨트롤 Z. 그런데 나는, 크기를 조절할 때, 스케일 조절할 때, 여길 베이스 포인트를 갖고 스케일을 조절하고 싶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이 조절된다. 여길 베이스 포인트를 갖고 XY, Z축으로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이 건볼의 중심점을 이쪽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건볼의 중심점으로 옮겨줄 때는 일단 컨트롤 키를 누르고 건볼의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에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건볼 자체를 이동시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 흰 점을 엔드포인트에다 붙여주고, 이제 크기를 조절하면, Shift 키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하면 베이스 포인트를 기준해서 이렇게 크기가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한쪽 방향으로만 크기 조절할래? 그럼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Y축으로 크기를 조절한 거고, 다시 선택하고 여기 X축으로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이렇게. 또 Z축으로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럼 얘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 건보를 다시 원래 중앙 위치로 이동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흰색 원, 속이 비어있는 동그란 원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검정색을 변했을 때 커서 올려주면 검정색 변하는데,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나타난데, 여기서 리셋 건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건볼을 오브젝트에 정렬시킬지, C플랜에 정렬시킬지, 월드축에 정렬시킬지 옵션들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거고, 일단은 건볼을 리셋해줍니다. 그럼 다시 원래 오브젝트의 중앙으로 갑니다. 이번 시간은 수치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수치로 조절할 건데, 이를 클릭해갖고 좀다 보이게 하고, XY, Z 방향으로 모두 크기를 한꺼번에 수치를 이용해서 조절하고 싶다. 얘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얘나 얘,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해줍니다.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를 2를 해주겠습니다. 즉, 두 배로 키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엔터. 그럼 8에서 16으로 이렇게 전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 Z축 방향으로만 크기를 좀 조절하고 싶다. 지금 얘도 16인데, 16의 반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0.5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Z축 방향의 크기만 조절할 수 있고, 여기 16인데, 얘도 반으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X축 크기니까 얘를 클릭하고 0.5를 곱해주면 8이 될 겁니다. 얘를 뭐 1.5배로 해주고 싶다. 그럼 1점 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24가 됩니다. 아니면 여기 직접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눈으로 보면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16이 됐고, 또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고 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직접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해도 되고, 아니면 클릭하고 수치를 입력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